참된 인생을 사는 법.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휩쓸리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왔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요한 장소에서 스스로에게 꾸밈 없이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일에서 진실을 발견할 것,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사랑이란 적게 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사랑이 모든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 줄 것입니다. 죄의식과 후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마음의 갈등과 원망을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은 남을 공격할 줄도 미워할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려드는 곤란과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들의 나쁜 점만 눈여겨보아서도 안 됩니다. 희망과 기쁨에만 눈길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슬픔과 고통, 미움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하는 것은 슬픔을 불러들입니다. 슬픔은 희망 없는 내일을 만들지요. 자신에게나 남에게서 허물만 찾아서 불평하고 한탄함으로써 흐트러진 마음과 불면의 밤을 불러들입니다. 이런 사실만 이해해도 자기에게나 남에게 저절로 상냥한 웃음을 건넬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